육구도 용아, 내가 너한테 그동안 못했 짓을 많이 한 것 같아. 네. 다시 한번 반성하고, 미안하다, 루시엔토. 근데. 자, 오늘 새벽에 리그컵 첼시랑 이 토트넘 경기가 있는 와중에 슈퍼코파. 사우디가서 했죠? 맞아요. 네, 슈퍼코파 경기가 엘 클라시코로 펼쳐졌습니다. 그거는 또 이제 영주 형이랑도 저희가 경기가 곧 있다. 그러면서 영주 형이 루크도 형이 엘 클라시코에도 골을 넣으면 뭐 땡땡땡을 뭐 이거 계약을 생각해 봐야 된다, 남겨야 된다 이런 비스무리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현실이 됐네요. 그거는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걸로 하고 여러분. 그렇죠. 영주 형이랑 전화 연결을 좀 이따 할 거거든요. 어쨌든 경기 결과를 먼저 얘기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마지막에 그 대단한 역습. 네. 와, 이런 역습하는 거 보면 숫자 봤죠? 직선적으로 따라나가서 순간 상대 진영의 숫조구를 만들었죠. 진짜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원해요. 거 같고 비니시우스 득점 장면도 그렇고 어쨌든 경기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나왔고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했습니다. 재밌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바르셀로나도 많이 올라와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결국 연장까지 경기를 끌고 갔고 연장에서 이제 발베르디 골이 터졌죠. 지금 있는 그 자원상으로는 바르셀로나의 나름의 베스트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경기 내용적으로는 저는 좀 앞섰다고 봤고 레알 마드리드는 오히려 이기긴 이겼지만 일단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좀 올라오면서 이 실점이나 허용했다는 건 레알 입장에서는 이겼긴 이겼지만 찜찜한 결과고 여기에 더해서 경기 내용에 밀렸다는 것도 약간 이제 후반기 안첼로티에 대한 우려점을 남긴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좋습니다. 경기 승리를 통해서 레알이 얻은 건 엘클라시코 역사상 최초 100승 그리고 5연승 달성. 5연승입니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는 굉장히 저는 단순히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이 엮여있는 그렇죠. 팀들이잖아요. 그만큼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 탑에 있는 것들과는 좀 종류가 다른 또 다른 어떤 그 본인들만의 어떤 그 포션을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있는 팀들인데 아무리 잘해도 엘 클라시코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그것 또한 이제 비난을 피할 수 없는데 그렇죠.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얼마나 안 좋은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내용적으로는 이 경기는 괜찮았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약간 그걸 본 거지. 이제 역시 사비다. 사비가 구세주가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거죠. 이것도 영재형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가 경기 내내 계속 왼쪽 위주로 이제 전개를 좀 했어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전술은 4-4-2 지역 방어였고 4-4-2 지역 방어지만 사실 지역 자체를 골고루 막는다기보다는 중앙으로 웬만하면 모여서 라인을 내리고 중앙을 컴팩트하게 유지해서 상대에게 중앙 활용을 막겠다는 의도로 수비를 했어요. 근데 바르셀로나는 지속적으로 좌우 측면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특히 왼쪽 위주로 빌드업이 많았고 레알 마드리드가 좁은 간격을 유지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럼 반대로 전환하는 패턴을 계속 바르셀로나가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 패턴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할 때 계속 상대한테 기회를 내주고 크로스도 허용하고 위기도 몇 번 내주고 했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첼로티 감독이 피드백이 없었죠. 대응이 안 됐다. 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세트피스 수비는 좀 불안했었고 후반전 초반에는 내용 자체적으로도 좀 밀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기를 가면 갈수록 바르셀로나는 교체수를 통해서 중앙 미드필드를 강화하고 이제 데파이어 같은 선수들 왼쪽으로 빠지면서 중원 수적위 그리고 상대가 쏠리면 측면으로 빠르게 뒷공간으로 주는 이런 패턴을 공략했던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교체를 통해서 중원을 강화하기보다는 아센시오 호드리구를 투입해서 오히려 역습을 좀 준비하는 모습. 물론 역습은 괜찮았지만 중원 수쪽 위에 대한 약간의 대응은 좀 해야 되지 않았나. 바르셀로나가 계속 중원을 잡고 후반전 경기를 풀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레알 마드리드는 지쳐있는 중앙 미드필드를 빼주지도 않았고 아니면 뭐 발베르데를 일찍 투입해서 중앙 미드필드의 어떤 전력을 강화한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아쉬움을 남긴 상황에서 경기 내용적으로는 저는 좀 밀린 경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결과를 또 가져왔다는 거고 그리고 골을 넣었을 때 어떤 그런 집중도나 이런 거는 확실히 좋아 보여요. 아센시오 빠지고 호드리그를 넣는 거 요 그림이 이게 그러니까 그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호드리그는 보면 좀 특이한 선수인 것 같은 게 이 선수가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비니시우스랑 이제는 좀 요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 비니시우스는 완전 터졌잖아. 그렇죠. 근데 호드리그가 또 득점과 관련된 데는 또 연관이 다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 좀 묘한 선수인 것 같아 이 선수. 아센시오도 똑같아요. 호드리그는 오른쪽에서 뛸 땐 좀 직선적인 패턴만 강제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아센시오도 스탯은 진짜 잘 쌌는데 경기 내용적으로는 좀 아쉬울 때가 있고 아쉽죠. 예전보다 속도도 떨어지고 볼도 뺏기는 빈도가 많아지니까. 네. 근데 이날 보시면은 발베르데 투입한 시간이 83분이에요. 근데
모드리치, 크로스, 카세미르 라인이 좀 지쳐있거나 중원 숫자에서 밀린 양상이 후반전 내내 이어졌는데 조금 더 일찍 네, 중원 교체를 83분에 가져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첼로티가 좀 경기 전술적으로 요즘 나의 페이스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살짝.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첼로티도 전술적으로 이를 좀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레알 팬분들에게 불안점을 좀 안기는 그리고 선수들의 체력을 봤을 때 로테이션을 그동안 너무 안 돌린 것에 대한 어떤 후유증이 혹시 벌써 찾아오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한 우려점을 좀 느낄 만한 경기지 않았나 싶고 루크 더용은 2022년 전 경기 득점이에요. 네, 벌어다 준 승점이 리그 기준으로 4점입니다. 1월 2일 마요르카전 한 골, 결승골이었죠. 그리고 1월 8일 그라나다전 한 골, 1대1 무승부였고 1월 12일 레알 마드리드전 이번에 한 골, 연장까지 경기를 좀 끌고 가는 전반에 물론 동점골이었지만 2대2까지 나오면서 연장에 이제 가게 됐었죠. 올 시즌 라리가 11경기 3골 중에 2골을 올해 넣었고요. 네. 벌써 3경기 연속골이라는 점. 그리고 2022년 전경기 득점이잖아요. 좀 궁금해가지고 네이버에 루크 더용의 신년 운세를 찾아봤어요. 근데 네이버에서 떴습니다. 웃기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지와 넓은 포용력을 지닌 성격. 맹비난을 사람들이 퍼부어도 다 포용할 수 있다. 네.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고 대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어렵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대단한데. 네. 리크 대용 뭔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졌는데 저희는 이제 첼시랑 그 토트넘 경기를 봤잖아요. 그 경기를 보는 와중에 또 이 경기를 또 보신 많은 팬들이 야 재밌다, 너무 재밌다. 바르셀로나도 빡 올라와 있고 확실히 엘클라시코나 엘클라시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룩더용이 꼭 골을 넣었고 경기는 괜찮은데 어쨌든 지긴 졌단 말이야. 네. 그럼 영주형의 생각은 좀 어땠는지 저희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주형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영주형님. 야. 네. 졌어. 아, 그 잘했다고. 잘했잖아요. 진 거야. 네. 아,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지금 네. 문도 데포르티브에서 네네네네. 야, 그 바르셀로나 꾸레들은 이 경기 끝나고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도 된다. 그러니까. 하지만은 패배는 패배다. 그것도 엘클라시코 패배다. 결과가 없으면 이거 내가 결과 우선주의자라든가 결과 최고주의자는 아니지만 결과가 없으면 아마 말짱 도루묵이야. 경기 아무리 그래. 잘해도 골을 넣는 팀이 이기는 게 축구잖아. 이기긴 이겨야지. 이겨야 되는 거야 엘클라시코에서. 네. 그러니까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지금은 와 이 정도면 만족해 이런 마음을 다 갖고는 있는데 그 마음이 한 80%라 할지라도 20% 정도는 졌어. 씨. 아, 또 졌어. 씨. 이게 있다니까. 네, 그걸 갖고 있긴 해야죠.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는 내가 보기엔 보자고. 들어와 그냥. 오. 다음에는 한번 칼을 갈고 나올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경기력을 시즌 내내 보여주지는 못하겠지만 네. 이 경기가 어린 선수들에게는 많은 걸 줬을 거라고. 그렇지. 네, 그래서 성장의 배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루크 도용이 또 골을 넣었습니다. 네. 그 입장 표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 재계약각 아닌가요? 너무 잘해줬어요, 사실. 진짜 약간 형 진심이신 것 같은데? 진심이에요. 네. 물론 골 장면은 그 시간차 공격이죠. 네. 네. 밀탕이 그걸 몰랐나 봐요. 루크 도용은 낮은 패스에 대해서 한 템포 느리다. 이 사실을 몰랐나 봐요. 네네네. 그 밀리탕이 걷어내는 게 한 템포 늦게 들어간 루크 도용에게 걸리면서 골로 연결이 됐죠. 오히려 루크 도용이 다른 공격수보다 느리다 보니까 수비가 대응을 못하는. 네. 시간차 공격입니다. 네네네네. 아, 여하튼 그런 느낌이 드는 골 장면이었는데 예. 그 장면 외에도 헤더로서 슈팅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슈팅을 4개나 했나? 그러면서 루크 도용이 전방에서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해줬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네, 그래서 골을 계속 넣고 있어요. 루크 도용. 아니요. 운도 따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탄력을 받아서 자신감이 붙으면 네. 좀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 많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운이 좀 따르는 장면이 나오고 그치, 그럴 수 그러다 있죠. 보니까 골이 또 연결되고 이런 게 또 이제 선순환 아니겠어요? 맞아. 근데 루크 도용은 지금 이 순간 선순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루크 도용 저는 사실 예. 루크 도용 그 골 보면서 아 이거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경기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뭐 승리는 레알 마드리드가 가져갔습니다만
이 루크 도용뿐만이 아니라 경기 자체를 뭐 사비 감독이 인터뷰도 그렇고 좀 잘했다고 할 만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요? 네, 전체적으로 잘했어요. 물론 이제 전반전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역습에 의해서 날카로운 장면을 많이 만들었고 네. 비니시우스가 선제골을 넣기도 했죠. 근데 전체적으로 바르셀로나는 자신들이 갖고 나온 전방부터의 압박 그리고 공격을 풀어나가는 과정 이것을 보여주고자 노력을 했고요.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에서 계속해서 추격하는 입장이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전반전이 1대1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후반전에 나름대로 흐름을 탔다는 생각이 들 때 벤제마가 와 벤제마 진짜 잘하네 하여튼 벤제마가 골을 넣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쫓아가는 입장이다 보니 바르셀로나는 사실 에너지를 끌어다 쓴 거예요. 막 쫓아가야 되니까 골을 넣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막 끌어다 쓰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노력했고 그 가운데 안수파티가 동점골을 넣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장전으로 갔을 때 발베르데가 치고 들어오는 장면, 그러니까 그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동시다발적으로 치고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니코도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부스케츠도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래도 연장전 끝나는 그 순간까지 바르셀로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엘클라시코에서 패배한 거, 아 그래. 그 패배당할 수 있죠. 엘클라시코에서 상대가 레알인데 그런데 무기력한 패배였거든요. 네네네. 쿠만 감독 시절에 근데 그거는 솔직히 팬들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하면 안 되지. 지더라도 네. 근데 이 경기는 소위 얘기해서 젖잘싸잖아요. 그 뭐 나름 네 분전했으니까 네. 네 여기다가 레알 마드리드의 그 수비 쪽에 문제가 좀 드러나는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안첼로티 감독에 대한 비판이 왜 있는지 드러나는 경기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안첼로티 감독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네. 왜 있는지 드러나는 경기라는 느낌도 좀 들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다음에 만날 때 네. 레알 마드리드의 전환, 그러니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개되는 그 역습 과정을 제어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비 감독이 이 경기 전에 이 경기를 터닝 포인트로 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거 터닝 포인트 상실한 거 아니냐. 그런데 알레마니 단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보여줬다. 아, 그렇지. 그리고 저는 이 경기가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졌지만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경기였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러니까 피케가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경기하면 우리 우승 경쟁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들 좀 고무된 네.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패배라는 가장 큰 아픔을 겪었지만 엘클에서 패배는 솔직히 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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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긴 하지만은 패배 외의 것은 많은 것을 얻었다.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말씀하세요. 네. 페란 토레스를 비롯해서 몇몇 선수의 폼은 좋지 못했지만 네. 네 근데 루크도용 전방에서 나름 잘해줬고 그리고 뎀벨레가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왼쪽에 뎀벨레가 날카로웠습니다. 네. 형님 그러면 그 루크도용한테 그 음성 편지 하나 좀 보내시죠. 아, 루크도용한테? 예예 예. 루크도용아 내가 너한테 그동안 못했 짓을 많이 한 것 같아. 네. 다시 한번 반성하고 미안하다. 로시엔토. 근데 내가 지난 이스타TV에서 얘기했잖아. 너에 대한 증오, 분노 이런 건 없어 이제. 이제는 덴벨라에게 그게 가 있기 때문에 루크도용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렇게 뛰다가 떠나면 되지. 왜 나무란 얘기는 안 하시네요? 네? 나무란 얘기는 안 하세요? 지금은 루크도용의 폼이 가장 좋은 상황이니까 루크도용이 이렇게 해주고는 있는데 네. 저는 시즌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남은 후반기 전체 경기에서 루크도용이 이거를 꾸준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루크도용이 골 넣고 있는 경기들이 루크도용이 선발로 나온 경기야. 그러니까 교체로 나온 경기가 아니라 선발로 나왔을 때 한 골씩 넣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봤을 때는 루크도용을 선발로 써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네. 루크도용을 선발로 써서 한 골을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공격수들이 많아졌으니까 네.
데파이가 뭐 떠날지 안 떠날지 모르겠지만 네. 뭐 데파이, 페란토레스, 안스파티, 뭐 압데, 주트글라 공격수들이 많아졌잖아요. 그죠. 덴벨레가 또 떠날지 안 떠날지 모르겠지만 덴벨레도 있고 그쵸.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렇게 아름답게 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고 또 잘하니까 이걸 잡아야 되나? 올 시즌까지는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좀 복잡해졌습니다. 마음이. 겨울에 떠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조금 전보다는 전향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로 듣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그 태세전환에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태세전환 잘해야죠. 네.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형님 그러면 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